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여러분의 편한 주말을 조금은 방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급락한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제 발표한다는 CPI가 완전 박살이 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출발할지,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일단 어제 미국장은 박살이 났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2.7% 하락, 나스닥 3.5% 하락, S&P 500은 2.9% 하락으로 많은 기분들이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러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모든 게 예상보다 크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상이 0.5인데 0.6, 5.9인데 6.0, 0.7인데 1.0, 그리고 8.3인데 8.6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야,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 아닐까? 슬슬 둔화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냥 완전 발로 밟아서 꾸긴 다음에 집어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전체적으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진짜 미쳤죠. 106%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둔화는 정말 어렵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유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그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코앞이죠. 그때 유가가 $140, $150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고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물가 진짜 오랫동안 안 잡히겠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I가 박살나고 미국 증시가 박살나면서 환율도 엄청나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24원이나 급등해 1280원을 기록했다고 한대요. 한 번에 거의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분들이 야, 또 외국인 1조원 파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의 생활도 팍팍해지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겠구나, 그런 걱정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눈물을 뚝뚝 흘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연준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떤가 봤더니 3.165로 급등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바로 그겁니다. 오케이, 미국장 이렇게 끝난 건 알겠어. 그렇다면은 한국장은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 시장은 나스닥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3. 몇 프로씩 빠지진 않겠죠. 그럼에도 최소한 1% 이상의 하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얼마 전에 찍었던 그때 저점 2546, 그 라인 근처에서 시작할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만약에 더 음봉이 찍힌다면 이제는 진짜로 좀 힘든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혹시나 여기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찍힌다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양봉이 찍힐 만한 그러한 호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소비자 물가 41년 만에 최고, 테슬라가 $600로 재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촉각을 곤두세운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 그런 기대감이 지난달에 있었지만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데이터가 나오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는 6%나 급등했다고 한대요. 게다가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던 소비자 물가지수만 나빴던 게 아니라 소비 심리도 흔들렸다고 합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0.2로 5월에 58.4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장 전망치는 59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하회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치는 1980년대 당시 불황 당시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고조로 도달해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희망을 사라지겠다며,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 살인적인 식료품, 그리고 주거비용이 미국인들의 가계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연준이 더욱 강하게 제동을 걸어야 될 것, 이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드라이브 더 빨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주는 좀 오르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금융주도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가 각각 6%, 5.6%나 하락했고,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각각 4%, 4%씩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박살할 때 피할 구멍이 전혀 없었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이거는 올랐다고 합니다. 국제 금시세를 보시면은 어제 하루 1.2%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금을 사라는 그러한 조언도 많은데 야 진짜 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러한 걱정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제 미국장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평안한 주말을 위해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바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테슬라에서 호재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는 3.1% 하락해서 다시 $700를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장이 끝나고 테슬라 3대1로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고 테슬라가 1.9% 상승하고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월요일날 아침부터 테슬라가 조금 크게 올라준다면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미국 기술주가 같이 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은 우리 코스피의 첫 출발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나스닥이 한 번 더 급락을 해서 결국은 지난번 저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거죠. 쌍바닥. 야 어차피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이 정도면 그 쌍바닥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희망 회로를 조금은 크게 돌려볼 수 있겠네요. 꼭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일단 이건 봐야 됩니다. 어제 미국 CPI는 나쁘게 나왔지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가 둔화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유일하게 빨간불로 1.4% 상승하고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영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미국장보다 중국장에 더 많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중국장이랑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관련 ETF를 투자하다 보면은 야 이거 이렇게 올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냥 중국장 자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4월 27일 날 저점을 찍고 강한 양봉을 띄운 다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요즘 좀 힘든 미국 따라가지 말고 조금은 이렇게 중국처럼 올라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빅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장중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살짝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제외하고도 조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신락 같은 희망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월요일날 우리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회로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에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추가 뉴스나 그 다음에 추가 좋은 정보가 있다면 주말 사이에 또 공부해서 바로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보고 싶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혹은 맛있는 음식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